애들이 크다고. 그래서 이제 캠핑장만. 제가 실례하는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어이, 제 네, 눈이 없...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멍들어오셨어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쟤는 저... 이 눈이 없어요, 쟤. 구조했을 때부터 저랬어요. 그리고 구조했을 때부터... 예. 아이,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들어오시죠. 예. 예. 레바야, 아유, 레바야. 구조가, 구조가 됐구나. 네, 여기 다들 구조한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8마리 남았고요. 아...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저 밥 농장이에요. 농장이에요? 네네. 아. 오, 이게 되게 크네. 여기 몇 평이라고 하니? 우리가 원래 시작은 한 60만 평으로 시작했는데. 60만 평이요? 근데 이제 골프장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80년에서 한 100년쯤 된 벚나무들이에요, 쭉. 굉장히 오래됐죠. 와. 이 농장이 68년에 시작했으니까. 여기 저 이 안에 믹스코기 봉주봉순이가 같이 들어온 거고요, 저랑. 그다음에 이제 샤이니를 제가 맡게 됐고. 샤이니, 버디, 버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보니까 얘는 눈이 하나 없고. 네. 지금 다리가 왜 저럴까? 네. 교통사고 난 거를 네. 버렸죠. 분홍이랑 보라라고 아~ 그 레바 새끼예요. 얘는 지금 임보 중이거든요. 구조를 딸까로 하다 보니까 네 분리를 이렇게 네네 그게 해놓으셔. 힘들어요 굉장히.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고야 너 진짜. 얘가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얘 장난치고 뒤꿈치 물고 그러잖아요. 아... 얘가 저 안에 살죠. 네 그죠. 네. 나와가지고 네. 너 왜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손몰이 할 때 그거거든요. 아, 지금도 엉덩이와 네. 뒤꿈치 쪽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네. 이게 힐러라고 그래서 네. 뒤꿈치 깨무는 개들이 아. 있어요. 얘네가 그래요. 아. 여기는 네. 뭐예요, 사장님? 여기는 저 네. 개들이 이제 구조한 애들 임시로 이제 보호시키려고 원래는 이게 한 칸이 아.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개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칸이 넓어졌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네. 넓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일이 계획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개 키우는 거는 계획대로 네. 안 돼요. 자, 레바 하우스. 이게 딱. 자, 하우스. 그래, 잘했어. 있어, 있어. 쉬고 있어. 안녕, 있어, 있어. 좀 허접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면서도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아,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개 데리고 오면 여기 진짜 좋겠다. 아, 닭도 키우시고 뭐 많이 네. 키우시네요. 토끼 시골인도 있고.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 어디 갔죠? 샤이니? 아, 네. 저기 있다. 쟤는 자본주의적이래가지고. 아, 자본주의적이에요. 샤이나!
자본주의적이어가지고 뭘 주지 않으면 안 따라오는구나. 샤이나! 아유, 저 걷는 거 보고 좀 안쓰럽네. 그 예전에 못 걸었어요, 아예. 좋아진 거구나. 일로 와. 좀 겁이 있나 봐요. 아니, 안 그런데 그네요, 애들이. 자, 샤이나 가자. 얘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고 올라가야 되고.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좀 네. 무리시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선생님, 여기 어떤 거는 네. 이제 만든 저 계단이 돼서 제가 조심히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셔야 돼요. 아, 네. 어, 이게 이색적이네. 요거 뭔지 아세요? 어? 고라니똥. 네. 그러니까 개들은 못 풀어놓는 게 고라니들 때문에. 왜요? 쫓아가요. 아, 맞아. 고라니 쫓아가지. 그, 아유, 맞아, 맞아, 맞아. 그렇구나. 버디야? 어우, 좋다. 야, 너희들 진짜 행복하겠다. 이게 다 밤나무예요. 아이고, 밤나무가 한 몇 개나 됐어? 저희가 한 만 주 정도 심었어요. 만? 네. 근데 계속 심으니까요. 그러면은 밤이 얼마나 수확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는 이제 한 300톤? 수확하는 300톤? 건 300톤인데 실제로 다 못하니까요. 청설모들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어, 절반은 걔네가 먹겠네요. 뭐 같이 먹고 살아야죠. 못하지. 야,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여기선 누가 줄 풀어놓으라고 말을 할 거 없잖아. 왜냐면 내 거니까. 아,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우와.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아, 여기가 앞에 마주 보이는 데가. 예. 우와. 여기도 다 사장님. 예. 저기 마을 위부터 저 전원주택지 빼고 저쪽에 잘 보면 이제 골프장이랑 경계가 있어요. 네네. 저쪽은 이제 농장이고. 여기는 이제 샤인이 오면서 네. 이름을 코기동산 그래가지고 만든 코기동산. 거예요. 코기동산. 여기 앉으세요. 여기 뭐, 뭐. 아, 요거는 이제 샤이니 의자예요. 아. 애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높이가 제일 짧은 걸로. 아. 그다음에 일반 강아지 의자들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진짜 코기동산이네. 네. 샤이나, 야, 네 자리 가. 여기 앉아. 코기 키우는 사람들 다 일로. 오고 싶겠다. 자. 샤이나, 넌 여기 앉아, 네 자리에. 아니, 저, 그, 사장님,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농구선수였다가. 아, 네. 그러면 국가대표? 아니요, 저, 그 서울시 대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울시 네, 대표면은? 네. 개성 초등학교부터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배재 중학교, 배재 고등학교까지 그 농구 선수로 있다가 고3 때 이제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농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가 근데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유학 가게 돼가지고 아.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아, 어떤 공부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경영 쪽 했어요. 경제랑 경영. 아.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MBA 하고 한국 와가지고는 금융회사에 있었죠. 어, 그래. 얼굴 보면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어울리신데요? 금융회사에 계셨구나. 아니, 농사 짓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근데 금융회사에 제가 10몇 년 있었죠.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그 홍콩계 그 종금사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모펀드 쪽 있고. 큰 돈을 좀 이렇게. 제 돈이 아니죠. 남의 돈. 아, 예. 네, 남의 돈. 남의 돈. 그렇죠. 제 돈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남의 돈은 그래도 제법 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자기가 자기 건 안 되나 봐요. 네. 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 그랬다가 이제 학교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요. 아, 네. 교수. 예, 네, 경영으로 19년 정도 있었죠. 아, 네. 아니, 저 그쪽으로 일하셨던 네. 분이?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이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객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쵸.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제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 남의 돈이라고. 그때는 막 이제 몸에 개털 붙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 못 견뎌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는 대우는 좋고 다 좋은데.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제털보다 개털이 많아요. 지금은? 예. 네. 근데 놀라운 게 네.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길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실례지만 네.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했죠. 아, 자녀. 네. 아, 네. 그 혼자 여기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거의 독거노인처럼 살고 있죠. 저희 큰 딸은 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요, 올해. 고1? 네. 그게 이제 수의사 되는 게 꿈이고. 오.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 했는데. 제주도에 계세요,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있고. 집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피아노 가르치고요. 아, 저기 이제 교수님이시네. 네. 대학교에서. 네. 아들이 진성 팬이죠. 아, 그래요? 아들 몇 살이에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니, 그러면 좀 결혼을 늦게. 네, 늦게 했죠. 제가 40대 중반에 했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80대까지 일해야 돼요. 80대까지. 아, 아이들이요. 와. 근데 여기서 밤이 가을에만 이렇게 나잖아요. 네, 예. 그 나머지 계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생산 쪽도 있지만 관광 쪽이 있으니까 아... 이제 뭐 꽃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치. 강아지 데리고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 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예. 아 이게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아 근데 어설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고 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어설플 거예요. 동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겠는데, 저 너무 밑에 그 봉주봉순이가 네.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저거 하게 된 게 그 애들이 좀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 갈 데가 없어요. 구박받아서는. 아.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그리고 운동장을 저 뒤에 만들었거든요. 운동장도 네. 있을 수 있어요. Here I go.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못 다니고 애들이 아, 크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캠핑장 만든 거고 아, 아유, 그렇게 그냥 조그맣게 플렉스라고 하나 이거?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방이 10개짜리 여관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강아지? 네, 이렇게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만들었으면 동선도 예쁘게 짜고 그러면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운동장 저기 만들어 놓고 캠핑장 저쪽에 만들어 놓고 제 스타일이에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 저기를 가는 게 좋아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야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게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생적으로 참 걱정이에요 또 이제 여름에 그 우기 때 습하고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운 사람 같으면 다 계획 있게 뭐 견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망했어요, 사실은. 그때. 아이고,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벽만 쳤다가 네. 이제 비 오니까 지붕 달아주고. 아, 잠깐만. 아, 그 정도로 계획을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울타리만 만들어 볼까? 네. 아이고, 비가 오네. 네.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네,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개는 늘어나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주한 애들 임보하다가 입양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애들 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8마리? 지금은 줄었죠 많을 줄었어요. 때는 17마리까지 있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입양들 많이 갔고요 야 그렇구나 아니 저 더 강아지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점점 느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실은 이제 이 동네에도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많을 거예요 걔들은 그냥 밥만 줘요 밥을 이렇게 주세요? 예 제 차에 보면 그 사료를 싣고 다녀요. 그리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거두기는 어렵고 네, 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는 굶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해요.
고기 딱지 한 점입니다. 아휴, 그것도 뭐 대단한 기적입니다. 천안의 강용욱 아니실까요? 저요? 아유, 여기 좀 여기 개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잘하시네요. 저는 그냥 그 남들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바빠요, 사실. 바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적당한 나이에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또 누구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침 이제 제 순번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좋으니까 하죠, 그렇죠? 그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는 더 자라있을 테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고맙죠. 참 즐겁죠. 요즘이 제일 제 인생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신날 것 같아요.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아, 나 나중에 나도 이런데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개만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아우 나 일하고 싶다. 여기서. 영광이죠. 선생님 제 저 밤 까먹는 거 보세요. 저. 아 저도 아까 오면서도 입이 다람쥐처럼 볼록볼록 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네. 밤이었구나. 하루 종일 먹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먹어요? 떫을 텐데. 아 근데 잘 까먹어요. 지금 숙성도 잘 돼가지고. 눈이 근데 예. 다친 게 아니라 아예 적출했나 네, 보네요. 적출했어요. 적출해서 네. 이렇게. 예. 처음에 네. 왔을 때부터 저는 적출된 상태로 왔고요. 그렇군요. 이 상처도 열려 있었어. 그, 네, 그 상처도 있었어요. 예. 저게 그러면은 물린 걸 것 같아요. 물려도 적 그렇게 눈을 다치. 그렇게 되기도 해요. 눈 아이고. 물리고 그러면 그럼 여기 저 아예 가망이 없으면 이제 적출하고 그러면 적출하면 이게 들어가고. 적출하는 애들 많이 봤는데 적출하는 게 뭐 낫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이 괜찮아요. 걔들은 아는 곳이면 눈이 안 보여도 뛰어다닌대요. 근데 하나가 멀쩡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유,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아, 나 여기 안 가고 싶은데. 저 꼭 네. 옵니다. 꼭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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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네. 네. 안녕. 가기 싫다. 천안과 아산에는 개와 혼자 사는 아저씨들이 많다. 거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 우리 개들 여기다 한번 풀어놓고 놀고 싶다. 왜냐면 거기는 저 사유지니까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밝은 개라는 걸 느꼈고 또 보호자님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천안과 아산은 다양하게 개를 키우네요.